됐어. 오케이. 그래서 바로 해볼까요? 뭐라고? 처음부터 틀리면 어떡하자는 거니? 어? 너는 마시는 중이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너는 마시는 중이다. 뭐라고? You are 뭐라고? 오케이, 넌 마시는 중이다. 너는 마시는 중이다. You are drinking. 어? 오케이, 도대체 왜안 봐요? 시간이 없어? 토요일, 일요일 날도? 어? 응? 알겠어. 지금 다른 애들은 중학교 때할거 미리 다 끝내놨어. 채연이만 못하고 있어. 우리 전체 학생들 중에서. 어? 자, 너는 마시는 중이다. You are drinking. 넌 마시는 중이니? 너뭐 마시는 중이니? 뭐라고? 오케이. 이것도 아직 모르고 있어, 지금. 이게 뭐라고? 뭐라고? 그래서 넌뭐 마시는 중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아우, 겨우 한 문장 했다. What are you drinking? 들었어. 뭐라고? 뭐라고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뭐라고? 뭐라고? 아니, someone란 대답을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었냐고. 뭐라고? 목소리 마스크 쓴 데다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도 안 들려. someone의 뜻이 뭐예요? 뭐라고? 웅얼웅얼웅얼 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들려요. 썸워러의 뜻이 뭐라고요? 썸워러의 뜻이 약간의 물을 마시고 있다라는 뜻입니까? 난 썸워러의 뜻만 물어봤는데요. 썸워러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 선생님이,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정말 중요한 수업을 두달 동안 하고 있어, 채연아.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 빼고는 지금 다 이해하고 있어. 지금 묻는 말 하고 묻지 않는 말 하고 이런 거다 하고 있어. 동영상 다 보고 동영상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문장을 익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응? 지금 채연이는 뭐야? 두달 동안 아무것도 안한 거랑 지금 똑같아. 왜 도대체 선생님이 동영상 보고 공부하라는데 왜안 해요? 어? 동영상
왜안 보는지 얘기를 제발 좀 해줘 봐. 어? 동영상 링크가 없어? 어? 어떻게 보는지 방법을 몰라? 방법은 알고 있어? 보기 싫어? 어? 봐도 별 도움이 안될것 같아? 어? 예, 그러면 너 말고 다른 학생들은 다 그거 보고 공부해가지고 지금 얘기한 게 의문문하고 부정문하고 평서문이라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 묻는 말하고 아니라고 대답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맞다고 대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자, 그녀는 어디에서 춤추는 중이니? 다 틀리고 있잖아. Where she is dancing? Where is she dancing? Where is she dancing? 오케이. 그랬더니 she is dancing on the stage래. She is dancing on the stage.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How do they sing? How do they sing? They sing very well. They sing very well. Okay, 그 피자는 어떤 냄새가 나니? 뭐라고? 제일 앞에 제일 시작할 때 뭐라고? 이렇게? 맞아요? 왜는 언제니까? 여기 쓸 말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준비 다 됐어? 하우를 해야지, 하우. How does the pizza smell? It's good이야? 오케이, 지금 여기서부터 했거든? 이거 처음부터 맞추지 못했지, 그치? 이거 뭐였더라? 뭐라고? What are you drinking? What are you drinking? 그랬더니 I am drinking some water. 'Where is she dancing?' Where is she dancing? She is dancing on the stage. She is dancing on the stage. How do they sing? How do they sing? They sing very well. They sing very well.
How does the pizza smell? How does the pizza smell?뭐라고? 뭐라고? 응? 크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 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에 30, 40분 정도 하면 되는데, 응? 하나에 30, 40분 정도 하면 되는데,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응? 네, 이 중에 본거뭐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응? 몇개 봤어요? 응? 자,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수업을 하고 있어.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아. 다시 보낼 테니까, 응? 제발 좀 공부해. 알겠니? 지금 코로나 기간 끝나면 다들 묻는 말하고 대답하는 말, 이거 좀 어려운 말로는 비동사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이고요. 일반 동사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이란 걸 배운 거야, 이거. 딴 데서는 되게 어렵게 가르치는 거야. 이건 일반 동사다. 그런 설명 듣고 싶어? 이건 일반 동사니까 어쩌고저쩌고. 이건 비동사, 이건 3인칭 단수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설명이 좋아? 아니면 선생님 설명이 좋지? 잘 생각하시고요. 이런 기회 다시 안 와. 이것만 잘하면 중학교 때 영어 공부 따로 공부 안 해도 점수 90점 이상 다 받을 수 있어. 알겠니, 채연아? 다른 거 바쁜 것도 알겠는데 영어도 좀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야? 선생님이 그동안 두달 동안 두달 넘게 속달때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다른 학원들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 다 만들어서 니들한테 수업 해줬어. 응? 너 멍하게 있다가 안 하고 있으면 지금 딴 사람들 다 하고 있는데 채연이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응? 조금 조금씩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채연이 다 못했는데 원래 하루에 10개씩은 해야 돼. 못해도 지금 8개 정도씩밖에 못 나가고 있어. 공부하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새롭